네, 반갑습니다. 유과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차트를 열어놓고 설명하는 거는 조금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테슬라가 뜨겁죠? 그리고 반등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의 계좌는 아직 마이너스일 거예요. 그렇죠? 테슬라가 참 정말 고생을 많이 시켰습니다.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한 75%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한 110%까지 101% 정도 반등이 나왔네요. 근데 뭐야? 나는 테슬라 마이너스 50% 60%인데 반등이 101% 나왔다는 게 말이 돼? 순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식 지금 그만두세요. 지금 아셨죠? 복리를 전혀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테슬라를 처음 사서 매매했던 게 여기서 180불, 그렇죠?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 부분, 요 전고점을 넘기는 걸 보고서 아, 더 하겠다 테슬라는. 와, 미쳤다 이거. 그리고 나서 제가 280불, 60불, 90불 요 부분에서 제가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긴 기간을 매도를 못했습니다, 테슬라를. 아시죠? 여기서도 떨어질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기서 떨어질 때, 아, 더 떨어질 거야, 더 떨어질 거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날라가네? 제가 속이 썩어 문드러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안 봤어요. 에이씨, 팔안 해. 그리고 안 봤어요.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역시나. 주식은 여러분들 기다리면 반드시 기회를 또 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왜 테슬라를 다시 재매집했는지 꼭 저만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 반등이 없어요, 반등이. 반등이 나와야 될 구간에서 어때요? 그냥 완전히 그냥 쏟아붓죠. 그죠? 쏟아붓죠. 그래서, 아, 이거 낙폭이 너무 좀 심하다. 그래서 제가 어디서부터 담기 시작했냐? 여기서부터 담기 시작했어요. 한 여기서 한 150불 정도 부근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낙폭이 좀 과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까지 좀 담았어요. 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 장기, 중장기 계좌에 담았던 거고, 그 다음에,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서, 요 은봉 떨어지는 거 보이죠? 여기서, 단기 계좌에 담았어요. 그러면서 제 친구한테도, 야, 너 테슬라 갖고 있지? 마이너스 몇 프로니? 그러니까 친구가 뭐라 주세요? 마이너스 60%. 그래서, 아, 근데 그 친구한테, 땡땡아, 이거 좀 담아라. 지금 담아야 될 때인 것 같다. 그러더라고. 아니, 왜 지금 뭐, 많이 떨어져서 좀안 좋다고 하던데, 더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뭐, 나 돈도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낙폭이 너무 과하고, 지금 여기쯤에서 반등이 한번 나와야 된다. 여기서 물을 타서, 네가 그 마이너스를 줄이고 나서 탈출을 한 다음에, 비중을 낮추고 평단가도 낮춰서 재진입을 하자라는 식으로 제가 일단 언지를 보내줬어요. 그거를 제가 증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안 믿으시잖아, 이런 거, 그죠? 자, 여기 있네요. 테슬라 마이너스 몇 퍼센트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가 지금 1월 27일이잖아, 1월 27일. 그때 당시에 마이너스 37.84% 많이 상승한 거 그랬죠. 그죠? 제가 이제 물을 타고 나서 이제 1월 27일 날 제가 이제 카톡을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규 진입한 거 일단 90% 털었어. 이게 이제 단기로 진입한 거. 기존 거 소액은 보유 중이고, 여기 보이시죠? 그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지금 이 때인지는 알지만 돈이 없다는 거. 그래서 비중을 얼마 못 늘려서 아직까지 좀 평단가가 좀 많이 높다. 그러면서 제가 벌써 190을 분해해서는 비중을 좀 줄여야 될 긴데 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27일 날90% 털었거든요. 1월 27일이 언제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1월 27일이 언제냐? 이때네. 그러네, 이렇게 빵 하고 떴을 때, 요때면 요때, 요때. 비중을 줄이라고 친구한테 카톡을 보냈던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약간 이제 장전 시간, 저는 장전부터 매매를 했었네요. 보니까. 그래서 비중을 줄이고, 이때 90% 정도를 털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10%도 요때 털었습니다. 요때. 요때. 요 장기평 뚫을 때 털었어요. 그래서 아, 나는 이게 이쪽으로 한 이만큼 이렇게 밀릴 줄 알았어요. 장기평 못 뚫고. 그래서 62평에서 한번더 사고, 이런 식으로 전저점을 안 깨는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좀 반등을 하겠다라고 싶었는데, 웬걸? 엄청 강합니다. 네, 지금, 저는 솔직히 한 여기까지는 내려와 줄줄 알았어요. 여기까지. 요갭 보이시죠? 갭. 요갭 자리 정도는 메꿔줄 줄 알았어요. 근데, 아, 테슬라 강합니다. 테슬라 강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기로 가져가는 거 조금 가지고 있고, 단기로 샀던 것들은 다 털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많이 냈어요. 아주 고마운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테슬라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 계속 상승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또 다시 폭락해서 막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테슬라를 보면 40년, 50년 전에 삼성전자가 생각이 나요. 그때 이제 미국하고 일본의 치킨 게임이 끝나고 이제 일본하고 그 한국의 치킨 게임이 시작이 됐었잖아요. 지금 테슬라가 딱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이제 단기로 매수를 했을 때 어떤 것 때문에 매수를 했냐면, 이때 뉴스가 나왔죠? 어떤 뉴스? 가격이란 뉴스. 사람들은
그걸 악재로 받아들여서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졌었어요. 그 뉴스가 발표되자마자 이쪽에서 이제 이슈가 있었죠. 근데 저는 테슬라가 이 시점에서 가격이 인하라는 건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테슬라가 한 2, 3년만 앞서 이런 정책을 폈었어도, 물론 안 폈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폈었어도 약발이 안 막혔을 거예요. 저는 매수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매도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메이커들이, 주요 메이커들이요, 뭐 벤츠나 뭐 BMW 막 아우디 뭐 포르쉐 이런 메이커들이 전기차를 뭐 일본 도요타도 전기차, 우리 뭐 하이브리드가 좋은데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어때요? 전기차 시장에 다 들어왔죠? 안 들어온 메이커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테슬라가 들어와 봐. 너희들 다 들어왔어? 어, 다 모였네? 죽어봐. 그죠? 치킨 게임을 시작한 거예요. 테슬라가 시장을 완벽하게 선점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시장에 참여자들을 끌어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치킨 게임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내가 혼자인데. 근데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어, 이거 뭐 테슬라 이거 보니까 뭐 자율주행도 좀 벌린 것 같고, 뭐 이거 뭐 전기차 만들기 쉽고, 이거 좀 해볼만 하고 쫙 들어오니까 어때요? 가격으로 눌러버린 거예요. 테슬라가 영업이익률이 압도적이에요. 압도적. 뭐 현대기아는 아예 뭐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 말살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시장에서 악재로 받아들일 때, 저는 어, 이게 왜 악재냐? 어, 난 이건 엄청난 호재다. 역시 일론 머스크다. 라고 해서 매수를 해서 지금 수익을 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테슬라는 앞으로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또 미국에서 받고 있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테슬라를 프리미엄 모델로 인식합니까? 아닙니까? 프리미엄 모델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가격이 테슬라가 이만큼 높았단 말이에요. 다른 것들은 이렇게 낮아서. 그래서 이걸 사려고 했었는데 테슬라 가격이 이렇게 내려왔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거 사겠어요? 저 같은 무조건 테슬라 삽니다. 그죠? 아, 저도 이렇게 차막 서울 갔다 올 때, 왔다 갔다 할때차 엄청 막힐 때, 아우, 자율주행 좀 펴놓고 싶어요. 진짜 그 막히는 구간만이라도 좀. 아니면 고속도로만이라도. 그죠?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테슬라를 어떻게 대응할 거냐? 자,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아셨죠? 따라하시면 안 돼요. 저는 테슬라를 지금 보시죠? 제가 세팅해 놓은 이평선. 요 이평선들 깨질 때마다 비중을 좀 늘리고, 그 다음에 요 갭을 메꾸는, 이렇게 음봉이 좀 강하게 떨어지는, 이렇게 음봉이 좀 이렇게 강하게 떨어지는 날이 있으면, 뭐 8% 10% 이렇게 강하게 떨어지는 날이 있으면 이때 비중을 좀 채울 예정이에요. 장기도 조금 더 늘리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었는데 제가 장기 비중도 좀 줄였어요. 30% 줄였어요. 왜냐면 단기간에 또 너무 빨리 상승을 하니까. 그리고 좀 저항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제 판단 때문에 장기로 가지고 가기로 한것 또한 70%만 지금 비중을 갖고 있고, 단기는 다 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단기로 갈 것들 이렇게 이제 단기로 갈 것들 이렇게 비중을 채울 거예요. 이평선 깰 때마다 채울 거고, 그다음에 급락이 나올 때 비중을 100% 제가 단기로 들어갈 수 있는 걸 채우고, 그리고 이때 장기로 팔았던 것도 다시 살 겁니다. 제 의견은 그래서 좀 하락시마다 좀 매수를 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테슬라 주주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일론 머스크 형 사랑해요. 수익 감사합니다.